너무 충성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내가 어떻게 해도 항상 나를 따라주고 진짜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가족 같고 우리 자식들이죠. 맨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시시미는 항상 제가 얘를 스토커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저만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맞아 맞아. 마음속에 있는 거 잘 표현을 안 하는 그래도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지만 네. 강아지들은 그런 걸 너무 막 몸으로 표현하시니까 되게 따뜻한 느낌도 많이 받고 밖에 나가 있을 때는 꼭 집에 갈 이유가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빨리 뭐 일을 끝내려고 그래요. 항상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도 뭐 아무도 없으면은 계속 밖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는 빨리 들어가서 밥도 먹여야 되고 같이 있고 싶어야 한다. 근데 강아지 수명이 15년이니까 그 사이에 임신하거나 결혼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꼭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수명이 15년이라는 거, 2, 3년, 1, 2년이 아니라는 거를 좋아하고 자기가 자기 자식 아니면 자기랑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그만큼 존중하고 끝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장례식까지 치러줄 마음으로 네. 그런 자꾸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지구가 사람 주인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나무도 바람도 물도 동물도 다 같이 이 지구의 주인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걸 버리고 조화롭게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사람도 있는 거니까 조화롭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사는 그런 것 같아요.